안녕하십니까. 정기환입니다. 미디어 미션, 특별히 KCN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미션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나눌까 합니다. 저는 엔지니어, 그리고 또 목회자, 또 선교사, 디아스포라 네트워크의 디렉터 등등을 거치면서 그 어떤 다양한 그 과정들의 교집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 방송 사역을 통해서 그 교집합들이 사용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 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 이것은 제가 목회를 할때 가졌던 중요한 그 목회의 원리였었는데요. 제사장이란 중간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연결했다면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사이에 누가 그 중간적인 역할들을 감당할 것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발견한 귀한 원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제사장이요 중간적인 존재가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음 이런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왔다면 선교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더 생각하게 된 것이 하나님 그리고 만인 제사장 이 만인 제사장들이 중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그 누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위한 목회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브릿지 빌더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제사장들이란 대사들이라고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텔레비전, 라디오 등과 같은 이런 것들이지만 두 세계를 연결하는 이러한 매체들을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과 제사장,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같은 롤을 갖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게 있어서 미디어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기 이전에 마치 병사들에게 소총과도 같은 이런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술의 발달 이후에 시작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미디어의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조,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어떤 퀄리티, 그러한 능력과 신성을 잘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것이죠.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신저가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왔기도 했고, 예수님은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표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미디어라고 말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미디어적인 존재, 중간적인 존재, 그래서 양방을 잇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역시도 우리가 성경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성품과 그 어떤 것들을 알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그 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하고, 또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미디어다. 신약 성경에서 많은 서신서들이 있는데 가든지 보내든지 이것은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선교 후원하든지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이용이 됐지만
그러나 바울은 직접 가서 선교사역들도 많이 했지만 직접 갈수 없을 때 서신서를 써서 미디어를 통해서 여전히 사역을 지속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이 시대에 바울의 그 서신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신학적인 혼란들을 겪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직접 다니면서 한 선교사역 못지않게 그가 남긴 그 미디어, 그 서신서가 더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역시도 그한 사람으로서 그큰 가톨릭을 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번역된 독일어 성경 때문이라고 말하죠. 지금도 우리는 다양한 책이나 라디오나 여러 가지 폼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전에 편지 한통 쓰고 보내기가 어려웠던 때에 비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손쉬운 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들을 도울 수 있는 미디어들이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미디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조건들, 또 많은 자원의 한계들이 있지만, 그런 미디어는 특별히 뉴미디어 쪽은 자원이 많지 않고도 마음과 메시지만 있으면 그 모든 한계를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한 돌파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KCN, Korean Christian Network은 시작할 때는 2008년도에 한국어 프로그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그리고 데일리 디보션,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KCN은 지금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인 중심 사역에서 필리핀 중심 사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KCN이 두 가지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영역은 필리핀 교회의 리더십을 더욱더 익히핀 강화하는 이런 종류의 미디어 사역, 미디어 컨텐츠들을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필리핀 교회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는, 필리핀 교회를 선교 동원하는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지금 KCN이 하고 있는 중요한 두 영역입니다. KCN은 영어와 다갈록 프로그램들, 특별히 다갈록 스토리텔링들도 만들고 있고요. 필리핀의 성경과 좀더 필리핀 크리스천들이 가까이 할수 있도록 큐티 무브먼트,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디보션, 이것을 영어나 다갈록으로 나누고 있고요. 필리핀 OFW, Overseas Philippine Worker들이 1200만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있는 시맨들이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사역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필리핀 교회를 선교 동원해야 되는가? 뭐 이것은 필리핀 교회가 교회니까, 교회의 DNA 본질 자체가 선교에 있으니까, 필리핀 교회로 선교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필리핀 교회 자체가 선교에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이즈 면에 있어 가지고 천만 명이 훨씬 넘는 개신교인들, 뭐 캐톨릭은 둘째 치고 말이죠. 1100만이 넘는 OFW, Overseas Filipino Worker들이 지금 세계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1%만이라도 선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4개 정도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언어는 세계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훨씬 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문화, 언어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필리핀 민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어느 나라,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 쉽게 적응할 수 있고, 쉽게 언어를 배울 수 있고, 그 가운데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인재들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아에 크리스찬 칸트리가 있냐고, 기독교 국가가 있냐고 물으면 필리핀을 제일로 꼽을 것입니다.
이러한 필리핀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교회에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미디어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선교단체 대표들이라든지 선교학자라든지 선교사, 또 좋은 선교의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교회 목사님들을 인터뷰로 초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필리핀 교회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선교해야 하고 할수 있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또 선교 강의들도 담을 예정이고요. 선교 컨퍼런스들이 필리핀에서 자주 있는데 이런 선교 컨퍼런스들에서 늘 나누어지는 것들은 선교 전략,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콜링, 또 선교 사례들이 소개되는 것일 텐데 그 선교 컨퍼런스를 스케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나누어진 내용들을 잘 담아서 다른 많은 지역 사람들에게 이런 선교의 스트레티지, 콜링, 익잼플들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서든 밥티스트에서 했던 내셔널 미션 콩그레스 3일간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I would like to share 아시아 your 미션 story with 소시에이션, a 아시아에 있는 love that I got from Dr. 선교 Piero. He 에이전트, was still 선교 active here 어소시에이션들이 in the 모여서 Philippines. 5일 동안 And it 진행한 goes like this. 그러한 회의였었고요. 상 아로 메롱 magkakaibigan. Manila International Mission Conference. 그리고 또 필리핀 디아스포라들 가운데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에 대한 Well, I've been asked to share about the history of Philippine Baptists. 선교적인 historical background, why we are involved in mobilizing Filipinos. 녹화하고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리핀 미션스 오르가니제이션 미션 모빌리제이션 프로그램으로서 글로벌 피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리핀 미션 어소시에이션이 인터뷰어가 되어서 진행하고 좋은 그런 선교의 사례들을 가진 분들을 모셔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KCN이 찍고 있는 것입니다. 굿 데이. Well, we are really excited to start this series on how God is using the global Pinoys in the 어린이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시작하게 됐던 것은 필리핀에 많은 필요한 어린이들 mga bata, bago ako magsingla, magtatanong muna ako. 나아키다 na ba kayo ng isang taong mahusay mga lakan? Isang taong alam kung ano ang tunay na mahalaga? 필리핀 어린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Ito 담아서 ay kwento tungkol sa isang mag-asawang nakatira sa gilid ng bundok matagal na panahon na doon sa Judea. Masyado silang deboto na manghudyo kaya't sila ay lagi nagakanda kapag biye. 필리핀 철지 리더십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필리핀 교회의 부흥과 상관이 있습니다. 필리핀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두 배, 양적으로 두 배나 부흥했다라고 필리핀 통계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증가에 필리핀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일들에 여러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 가운데 하나인 토픽, Trainers of Pastors International Coalition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서 이런 목회자 교육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만든 비디오가 있는데 짧게 They were scattered for lack of a shepherd and they became food for every beast of the field. And that is exactly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today. For sadly, many churches are without pastors. And even sadder, many pastors do not have the training, the solid theological training that makes for a solid church with sound biblical teaching. 이분들은 멘토링을 통해서 트레이닝 파스톨들을 트레이닝하는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방법론이지만 저희들은 그런 교육받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좋은 교육적인 컨텐츠들을 만들고 나누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목회자로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쭉 저희들이 만든 컨텐츠들을 소개하면 아폴로스 프로젝트라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주의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로이 베르조사라고 하는 Number five, write on the flip. Letter D, discover illustrations to amplify the sermon material. Discover illustrations. You know what, friends? For me, when I prepare a sermon, this is the toughest portion. Ito yung nakakaubos ng oras for me personally. Yung maghanap ng appropriate, tapos yung talagang illustration na talagang, you know, mararamdaman ng mga tao. And I love illustrations. Ang Eastern minds, we love stories. Parables, no? The Lord Jesus Christ would talk in parables. Sa Western mind, they love concepts. Tayo, concrete. Bayanihan Church Planting Movement, 이것은 필리핀 챌린지라고 하는 단체에서 제작하고 저희들에게 나눠주신 건데요.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넷북에서 필리핀 안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Natural Church Development, 이것은 만들어진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것인가. Okay, Deloitte Bordiosa, page 83. Step 5, include evangelism. Habang pinalalakasan natin ang ating weakest quality. 필리핀 챌린지에서 강의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작한 것인데 Training for Trainers에서 미국 남침내교에서 중국 교회에 적용해서 교회 개척 프로그램들을 했던 것인데 필리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개월 동안 Young Elephant Type Church. Young Elephant Type Church. Hi, ganito. Walk Through the Bible이라는 것은 한국 같으면 성경 파노라마와 같은 것인데요. 성경을 구약 성경은 한 40단계로 나누어서 동작과 함께 각각의 사건에 대한 설명과 전체적인 흐름들을 구하는 이런 것입니다. So welcome to God's Gun Story OT Mini, friends, sponsor. Stewardship은 아시안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촬영한 것인데요. Stewardship, 청지기론을 비롯해서 어떻게 기독교 단체나 교회가 펀드레이징을 하고 아니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The annual fund campaign is also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어떻게 펀드레이징에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단체 안에 있는 그러한 갈등을 어떻게 잘 해소하고 다룰 것인가. At the same time, he's also bringing separation and form and clarity to his creed. Steward leader, 라고 하는 그런 I was measuring results in what I did and not who I was becoming. 있었습니다만은. Oh my goodness, we could spend a lot of time on that, but we won't. 또한 성경 개론. Chapter 1. 이런 프로그램들은 ATS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인데요. Creation. 이뿐만 아니라 APNTS 나자린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진행된 상황화 신학 컨텍츄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제작하였습니다. 데럴 화이트맨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파푸아 뉴기니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선교지의 전어를 하고 있는 편집인으로 계신데요. 상황화 신학에 대한 좋은 통찰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조이 에드워드 일터의 영성 한국 같으면 방성기 목사님의 그 사역과 비슷한 일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를 갖고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리전트팔리즘
start with what work was meant to be, which is God's design for work, what it was meant to be. Transformation theology, 이것은 ATS에서 이 노 교수님이 마지막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강의 내용도 좋지만 이분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후학들에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2주 동안 제작을 하였습니다. I want to talk with you about the art of seeing. The reason for that is because we wear glasses.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안과 같이 그 내용물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러나 밀가루 된 껍데기와 같이 동역자들을 저희들에게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들이나 또 목회자 연합이나 아니면 또 선교사님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통로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필리핀 목회자들에게 더욱더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와일드그라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필리핀에서 제일 좋은 스튜디오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분들이 저희들이 선교적인 목적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언제든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서 저희들은 너무나 좋은 또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바이블 소사이어티 필리핀 성서공회 성서공회와 녹음한 것인데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또 필리핀 로컬에 있는 목회자들 연합이라든지 또 교단 더 나아가서는 바이블 스쿨이나 세미나리들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실 때는 고 한 칸 띄우고 KCN을 검색하셔서 그 채널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여시면 저희들의 모든 컨텐츠가 담겨 있고요. 필리핀 컨텐츠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필리핀 치어치 리더십 인핸스먼트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또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내용들, 필리핀 관련된 컨텐츠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